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봐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아멘. 우리 본문 말씀도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각기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의 생명으로 태어난 송아지는 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아요. 소의 생명은 고기보다 풀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둠의 생명에서 빛의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근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플 수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의 생명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어둠의 영향력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오늘 이 진리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인식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 이 생명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다. 나는 이 생명으로 산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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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생명과 본성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과 본성을 가장 많이 살아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에 제한받지 않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이, 그 생명이, 그 본성이 누구 안에도 있죠? 맞아요.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나는 이 생명과 본성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생명의 본성을 누리는 어린이들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이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며
말할 수 있나요? 할렐루야! 너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 이 생명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다. 나는 이 생명으로 산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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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